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 벌써 12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눈 없는 12월은 처음이에요. 항상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이상해요. 따뜻해서 기분이 좋긴 한데요. 그런데 눈 없는 12월을 보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Treble clef and bass clef. Treble clef은 G clef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bass clef은 F clef이라고도 해요. 기억하세요? Treble clef의 G는 어디였는지 그러면 기억하나?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보기가 쉬워요. 자, 그럼 오늘은요, 그 treble clef의 G 라인과 bass clef의 F 라인을 이용한 곡을 배워볼 거예요. 먼저 악보를 한번 보세요. 무슨 클랩이죠? Treble clef. 높은 음자리 표예요. 그러면 어느 손으로 쳐요? 오른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왼손처럼 보이는데 선생님은 오른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치는데 악보를 딱 보니까 두 번째 라인에 파란 줄이 쫙 가 있어요. 보여요? 네, 그 두 번째 라인에 파란 줄이 왜 가 있을까? G-line, G-clef니까. 그래서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파란 줄이 쫙 걸려있는 모든 노트들은요, G예요. 그러면 피아노에서 G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Middle C, D, E, F, G. 여기죠. 아시죠? 이건 다. 자, 그럼 G. 그리고 노트를 딱 보니까 뭐죠? Finger number 4. 이렇게 돋보기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이 노트의 손가락 번호를 체크하세요 하는 뜻이에요. 자, 손가락 번호 4. G. 이렇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G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악보를 쏙 보면 G 다음 Step down. 내려오네요. 그럼 여기. 그 다음 또 내려가니까 여기. 그 다음은 천둥번개. 기억하시죠? 천둥번개는 Rest. 쉼표예요. 근데 몇 박자를 치죠? 한 박자. 그러니까 G, F, E, Rest. 또 다시 그 다음 노트는 파란 라인으로 갔네. 그럼 G, G, F, E, Rest, E, E. 또 똑같은 노. 그 다음 올라가요. 올라가고 2, 3, 4. 네 박자예요.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을 쑥 볼 수 있죠? 쉬워요, 이제는. 그죠? 자, 그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어디서 시작하죠? 파란 라인이 아니네. 그럼 어디예요? 기억하세요? C에서 하나씩 올라가서 D, E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G에서 내려간 도시니까 E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어쨌든 오늘은요, E, F, G 이거 꼭 하셔야 해요. 이렇게. 맨 첫 번째 라인은 E고요. 그 다음 그 사이에 딱 있는 스페이스는, 딱 낀 스페이스는 F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은 G. 파란 줄. 오늘의 레슨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E, F, G.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쳐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Hand position, find your hand position. G on the finger number 4. G에다가 손가락 번호 4번을 놓고요.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go! G down, down. Rest! G down, down. Rest! Please repeat, repeat. Step on.
그 다음 노트 이지요. 이 스텝 봄 봄 레스트. 이 스텝 봄 봄 레스트. F 투 카운트. F 투 카운트. 스텝 다운 2 3 4.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스텝 업, 스텝 다운, 스킵 다 아시죠? 이제는 스텝 업은 한 칸 올라가는 거고, 요렇게 그 다음 스텝 다운은 한 칸 내려가는 거고, 다운이니까 그 다음 스킵은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이 영어도 편안하게 들리시죠? 자, 선생님이 레스트를 칠 때 탁 이렇게 뛰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뛰어도 돼요. 잘 안 보일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붙이고 있으면 안 돼요. 꼭 레스트는 건반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왜냐면 쉬는 거니까. 쉬는 날 학교 안 가잖아요. 쉬는데 건반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This time we will go fast.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갑니다. Ready? Find hand position. 빨리 찾으세요. Ready? One, two, three, go. G, F, E, rest. G, F, E, rest. E, E, E. Step up, up. Two, three, four. E, F, G. E, F, G. Rest. F, two, one, two. Step down.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세요. 만약 아직까지 악보가 눈에 안 들어오면요, 계속 치셔야 해요.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귀로 소리를 듣고 외워서 치면 안 돼요. 눈으로 꼭 악보를 보세요. 자, 그 다음 송으로 넘어갈게요. 합스카치. 오, 이번에는 어디서 시작하죠? 또 파란 선. Blue line. 그러니까 G. 그리고 손가락 번호는 finger number 4. 자, 똑같아요. 자, 그리고 쓱 보면 G 하고 똑같은 노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repeat. 그다음 step down. 내려가죠. 이렇게. 그리고 repeat. 똑같고 그다음은 또 내려갔네. 근데 몇 박자죠? 1, 2. 그리고 나서 rest. 그럼 뛰고 그 다음은 올라가요. F. 그 다음 또 올라가요. G. G. Repeat. Step down. Repeat. 똑같은 거. 그 다음 step down. 또 내려가고 2, 3, 4. 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이 곡을 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E, F, G. 첫 번째 라인이 E. 그 다음에 긴 스페이스가 F. 그 다음 O, G선. Blue line. Second blue line. 두 번째 줄. 아셨죠? 자, 그럼 처음부터 갑니다. Find hand position. 손의 위치를 찾고요. Ready? 준비되셨죠? 1, 2, 3, go! G, repeat, down, repeat, down, 2, rest! Step up, up, repeat, down, repeat, down, 2, 3, 4, E! line is E. 가장 아래줄이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G, re, down, two, rest, up. One, two, three, four. Bass clef. 오, 낮은 음자리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 거네요. 그럼 bass clef은 어느 손으로 쳐요? Left hand. 자, bass clef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F clef. 그래서 F가 어디예요? Middle C, down F. 여기예요. 3 black key. 첫 번째 거. Middle C에서 내려간 F입니다. 올라간 F 아니에요. 자, 그럼 F고요. 악보를 보면 오, 이번에는 블루 라인. 위에서 두 번째 칸이 파란색이 쫙 쳐져 있어요. 여기가 F거든요. 자, 그러면은 F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네. 아하, 그래서 베이스 클랩에서는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 위에서 두 번째 줄이 F고요. 그 다음 스텝업 낀 노트, 낀 노트이 G고요. 그 다음 A. 아, 제일 위에 선이 A예요. 그래서 F, G, A. 오늘은 베이스 클랩에서 F, G, A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곡을 한번 쳐볼까요? Find hand position. F. 그런데 자, 돋보기를 딱 보니까 finger number 4. 꼭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죠? 자, 천천히 갑니다. Ready? 1, 2, 3, go! F, up, up, rest. A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A, step down, F, rest, 또다시 A, 긴 노트, F, rest, F, 긴 노트이죠? A, 긴 노트이고, F, 2, boom! 아하, 여기서 boom은요, play on any F. Any F로 쳐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붕! 그냥 폭탄 떨어지듯이 이렇게 치라 그래요. 그리고 끝에 rest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악보를 조금 잘 봤을 테니까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A, rest. Rest. G, 그 다음 F. 오, 낀 노시 많은데요. 제일 위에 스페이스에 낀 노시 G라는 거예요. F, G, A.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지. 무조건 스페이스가 다 쥐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럼 빨리 핸드 포지션 한번 찾아볼까요? Finger number two with A.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노트를 살짝 보니까 A, step down, down to F. F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up, 올라가요. up, 또 올라가네요. 그 다음 같은 노트 하나, 두 개가 더 있고요. rest가 있어요. 그 다음 끝 노트라고 얘기한 제일 위에 스페이스니까 하나 내려와서 G죠. 똑같은 거 세 번, 두 번 더 치고요. rest. 그 다음 올라가요. rest. 오, 쉽죠? 같은 노트를 몇 번 반복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eady? One, two, three, go! A, G, F, up, up, repeat, repeat, rest, down, repeat, repeat, rest, up, repeat, repeat, rest, A, down, down, up, up, repeat, repeat, rest, down, repeat, up, down, down to F, 2, 3, 4. 이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아는 노래인데 우리 옛날에 한번 쳤는데 Mary had a little lamb 한국 떳다떳다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아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준비하세요 Ready? 1, 2, 3 Go!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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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four. 아하. 이제 좀 쉽죠? 자, 다 기억하셨어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은 F고요. 그 다음 한 칸 올라간 제일 위에 스페이스는 G고요. 그 다음 제일 높은 선은 A예요. F, G, A.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하죠? Travel clap. 제일 낮은 라인은 E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 첫 번째 스페이스는 F고 두 번째 블루 라인이 G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 또 뭐 배웠죠? 베이스 클랩에서 F, G, A 요거 베이스 클랩은 F가 여기고요. 그 다음 G는 제일 위에 스페이스고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라인은 A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은요 앞부분이 훨씬 수월해요. 자 그럼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연습 열심히 해서 꼭 외우셔야 해요. 그거 외우고 나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곡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